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성전 문지기가 된 오베데돔. 다윗은 성전 문지기로 고라족 속 아삽의 자손 고레의 아들 무살레메아의 아들들과 오베데돔의 아들들과 므라리족 속 호사의 아들들을 배치했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매우 중요한 직책으로 성전의 문을 열고 닫는 일을 하며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든 부정하고 부적절한 사람들을 막아내고 혹시 성전으로부터 기명들을 밖으로 빼돌리는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소동이나 소란을 미리 막아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 문지기에 오베데돔의 아들들을 임명하여 성전 문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오베데돔은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장에 나오는 오베데돔과 같습니다. 다윗이 기랏 예아림 발레 유다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에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의 장정들을 모으고 새 수레를 만들어 여호와의 궤를 싣고 오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함성을 지르자 수레를 몰던 소가 놀래서 뛰므로 웃사가 여호와의 법궤를 붙드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너무나 놀래서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임시로 안치했는데 세 달 동안 그의 집이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이 큰 복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여호와의 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여호와의 궤를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베데돔의 뜻은 에돔의 종 혹은 에돔의 예배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베데돔은 이름이 좀 특이하지만 그 당시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오베데돔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안치하여 잠시 돌볼 수 있도록 오베데돔의 집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베데돔이 레위인이 아니었다면 여호와의 궤를 그의 집에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은 에돔의 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에돔의 예배자, 워시퍼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오베데돔이 타지에 살면서 여호와의 장막을 떠나 있었지만 그는 타지에서도 여호와를 예배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문지기로 오베데돔의 아들들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사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오베데돔은 성전이 아닌 타지에서도 여호와의 궤를 잘 모실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고 실제로 오베데돔은 성전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잘 모심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호와의 궤가 성전 안에 있기 전에는 야지에 있는 장막 안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단지 조상들의 유물이나 성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거룩한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궤를 지킬 수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거룩함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베데돔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여호와의 궤를 경외함과 거룩함으로 잘 지켰고 또한 장차 솔로몬이 세울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로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더럽고 속된 것을 차단하는 사명을 그의 아들들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궤는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이나 거룩한 물건이 아닙니다. 과거에 부패한 교황이 십자군을 모집하여 유럽의 왕들을 제압하고 최고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성배라고 하는 거짓 물건을 만들어 교황권을 신권으로 세웠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성배를 신성화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주조된 유물의 성배나 혹은 과거 모세와 다윗이 그렇게도 애지중지했던 여호와의 궤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앙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다윗 당시 오베데돔은 여호와의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의 거룩하심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들어가서만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불신자들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거룩함을 품고 우리의 영혼에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우리의 몸의 성전의 입구인 눈과 입과 귀와 감각을 통해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망령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문지기를 서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그의 입과 그의 말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임을 알고 성전의 문지기로서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